조심히. 천천히, 천천히. 선생님, 감각이 없어요. 거기 바이카보네트 있어요? 안 보이는데요. 일단 라인 잡고 수액 투여합시다. 지금 이쪽 환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? 두 사람 다 살릴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니까 선택을 해야지. 더구나 이쪽은 의식까지 있는데. 저 하대원, 이 버스트를 올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버스트를 올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?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신호만 주세요. 자, 다리 위에 이비부터 감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버스트를 올리도록 합시다. 자, 이비 좀 줘. 미쳤어요? 그런 신드롬 온게 뻔한데?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.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로 위험을 감수하겠다. 확실하지도 않은 그 확률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다른 한 사람을 포기할까? 그럼 그러다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. 여전히 둘 다 살아있어. 그리고 둘 다 살린다. 됐어? 선생님,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살려주세요.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. 미쳤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쟁이거나. 그런데 이 사람. 저 하대원, 크레인 준비시켜요. 그리고 내가 신호하자마자 이 버스 50cm만 돌아 올리도록 합시다. 크레인 준비됐습니까? 사람이 안에 있는데 괜찮겠습니까? 네, 신호 보내면 50cm만 들어 올려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차은재. 네. 네가 그 환자 흉관 맡아. 할 수 있겠지? 네, 할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만약 이 사람 잘못되면 당신이 죽인 겁니다. 준비 다 됐습니다, 선생님. 자, 버스 올려! 크레인 올려주세요! 여기를 안 잡을 것 좀 빨리 숨죠. 네.